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각의 차이님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공책이 위빙 연습을 할 때는 잘 되는데 철판에 위빙 연습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 그리고 손목만으로 위빙을 하였을 때 진행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저희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앞으로 나가는 원리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세라믹을 앞으로 전진하려면 세라믹을 굴려야 앞으로 전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틀고 굴리고 틀고 굴리고, 그럼 손목으로만 위빙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각도를 틀어주었을 때 틀어지는 각이 작다 보니 전진을 조금씩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팔꿈치와 같이 손목을 돌려 위빙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팔꿈치를 같이 돌려주니 틀어지는 각이 커지게 돼서 멀리 전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손목만 돌렸을 때랑은 다릅니다. 피치 간격 하나하나가 커지게 되고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졌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위빙을 할 때 손목만 돌리는 것과 팔꿈치까지 같이 돌리는 것 중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팔꿈치까지 같이 돌리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자세가 좋아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용접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좋아야 용접의 품질을 높이고 몸을 덜 피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용접은 자기의 몸 쪽으로 당기는 용접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설명을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